네, SK텔레콤이 오늘 밝힌 소식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도이치텔레콤이라고 유럽 쪽의 그 통신회사 전문 투자사의 DTCP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원스토어의 투자 소식이 있습니다. 송종 기자. 네. 네. 일단 원스토어는 우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그렇죠. 앱을 뭐 다운받고 이제 구매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앱 마켓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뭐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그리고 애플의 앱 스토어와 이제 맞서고 있는 토종 앱 마켓입니다. 네. 국내 이동통신 3사 그리고 네이버가 주요 주주로 있는데요. SK텔레콤이 50.1%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네. 네이버가 26% 정도, KT가 3%, LG유플러스가 0.7%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이 원스토어에다가 마이크로소프트와 또 도이치텔레콤의 투자 전문 회사인 DTCP가 투자 결정을 내린 겁니다. 네. 총 168억 원 규모인데요. 여러 가지 뭐 협력 지금 방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같이 게임 생태계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또 국내 게임 크리에이터와 콘텐츠에 대한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겠다. 뭐 클라우드 협력, 글로벌 플랫폼 확장, 뭐 이런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번 투자 유치 소식이 좀 시사하는 것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 기자. 네, 그러니까 원스토어는 토종 앱 스토어라고 잘 이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막강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라는 데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KM 마켓 수성과 더불어서 글로벌 마켓 이런 부분에서 진출이 됐고 또 IPO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국내외 통신사 그리고 글로벌 IT 기업들이 주주로 참여하다 보니까 명실상부 국내를 대표하는 하나의 앱마켓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라는 게 그 첫 번째 그런 이유였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 도이치 텔레콤 등과 이제 중장기적으로 협력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네. 글로벌 플랫폼 확장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 거죠. 또 글로벌 게임사들이 원스토어에 게임을 내게 되면요. 네. 유럽 시장으로 곧바로 또 유통이 될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도 만들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호재가 아닐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이런 흐름이 포착이 된 또 시작에서는요. 원스토어 그 IPO에 대해서 관심이 큽니다. 이 투자 받았으니까 시기도 좀 앞당겼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원스토어는 SK텔레콤의 하나의 이제 계열사이잖아요. 네. 그런데 예전에 이 뉴스 인 이슈 시간에 저희가 네. 이 통신사가 비통신 부분을 주력 사업으로 삼아서 미래 먹거리를 맞아요. 창출하고 있다라는 얘기 네. 예, 말씀드렸습니다. 비통신 분야 기업 가치 재고 이런 부분에서도 한 획을 긋지 않을까라는 예상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원스토어의 해외 투자 유치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장에 조금 더 탄력을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앱마켓 원스토어 기업 공개 IPO 추진 많이들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특히 원스토어 같은 경우에는요 흑자 전환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11분기 연속 거래액이 성장하는 모습이 현재 보여주고 있어서 겨포제가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호평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원스토어를 지금 함께 운영하고 있는 통신 3사 그리고 네이버 어떤 좀 효과가 있을지도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일단은 원스토어의 기업 가치가 좀 인정이 됐다. 네. 인정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스토어 지분이 가장 많은 SK텔레콤이 가장 큰 수혜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2대 주주인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 보유하고 있는 지분 가치가 더 커질 수 있고 네. 또 이제 앞으로 지금 IPO를 연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속도도 더 탄력을 받아서 빨라질 수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통신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원스토어가 현재 국내 앱 마켓에서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 결국은 국내 이동통신사들한테도 좀 플러스가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현재는 지금 국내 앱 마켓 시장의 한 70% 이상을 구글의 플레이스토어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통신사들은 결국 구글의 눈치를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거래 조건이나 수수료를 책정하는 그런 조건에서 구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앞서서도 이제 저희가 연말에도 그 이재환 대표를 직접 인터뷰했던 거를 이 뉴스인 이슈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이제 이재환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이 현재 구글이 70% 정도 플레이스토어가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여기와 유효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절반 정도인 30%대의 시장 점유율은 확보해야 한다. 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우리의 정량적인 목표다. 뭐 이렇게 밝힌 바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번 그 기업 가치도 인정받고 앱
원스토어가 조금 더 과감한 투자와 여러 가지 협력 방안 등을 통해서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존재감을 높여간다면 시장 점유율도 또 끌어올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구글과 상대하는 우리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전보다는 목소리를 좀 더 낼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네. 조금 더 뭔가 이익을 배분하는 차원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손해를 보지 않고 좀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통신 3사 또 네이버 다 상승 흐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애청자 중에 김경숙님께서 듣다 보니까 귀가 점점 열린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뉴스인 이슈, 기업인 이슈, 요 기획 의도에 잘 따라와 주고 계신 것 같아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